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저번에 해주셨던 아기 침대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아사라님 그 아기 침대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한 무당집에서 알바를 한 여자애가 무당한테 약간 이상한 걸 받아갖고 저주 같은 비스무리한 걸 받은 상태에서 무당을 만나기 직전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그 무당을 만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말씀드렸다시피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앤데 제가 무당을 연계를 해줘갖고 무당이랑 일처리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또 바빠지면서 제가 또 2주간 방송도 못 나오고 일만 했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이야기를 후에 한 번에 몰아서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굿판 자체는 8월 30일 날 벌어진 게 맞대요. 이제 그전부터 약간 케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둔 무당을 직접 만나 뵙고 간단한 케어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일이 일어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인 그 친구가 집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 용품들을 막 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당을 딱 만났을 때 무당이 했던 첫 마디가 일단 집에 있는 아기 용품을 전부 다 처리를 해라.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리고 나서 나랑 같이 대처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근데 사들인 게 너무 많고 일이 일이다 보니까 혼자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을 한 거예요.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현재 이런 일을 겪고 있고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무당을 만났고 무당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나 혼자서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부모님한테 드려서 부모님이랑 같이 그 집에 있는 아기 용품들을 정리를 하려고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이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그 친구도 같이 갔대요. 그 집을.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느꼈던 그 생각이 뭐였냐면은 절대로 여자가 혼자 사는 집은 아니었대요. 누가 봐도 애가 있는 집이었대요. 예. 기저귀도 있고 분유통도 있고 막 진짜 아기 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대요. 막 장난감, 뭐 아기 신발 막 그런 것들까지 진짜 각양각색의 아기 용품들이 구비가 돼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부모님은 완전 정신이 좀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딸 기껏 혼자서 독립시켜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들었는데 기껏 한다는 게 지금 이러고 있는 그 꼴을 못 본다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트럭을 불러갖고 다 하나하나 진짜 집안 곳곳을 뒤져갖고 다 트럭에 실어서 허가받은 소각장을 가가지고 그 물건들을 다 태워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랑 같이 무당집으로 간 거예요. 당집을 가가지고 무당분이랑 부모님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애는 도대체 지금 무슨 상태고 어떤 거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가만히 이렇게 그 여자애를 쫙 쳐다보더니만 한다는 말이 얘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에 휩쓸린 거라고. 예. 그러니까 뭐냐 설명을 해줘라 하니까 무당이 한다는 말이 무당이 신발이 떨어지니까 신발을 올리기 위해 갖고 새타니를 만들고 싶은데 새타니라는 걸 자체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되게 힘들잖아요. 현실에서. 불가하죠. 사실 불가능한 거죠. 어떤 방법을 써놔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미리 앞으로 가질 아이한테 새타니한테 하는 의식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먼 미래를 보고 있었대요. 자기가 느끼기에 지금까지 무당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나 자기가 느꼈던 거나 아니면 신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했던 행동들이 다 그 미래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행동이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님은 세타니가 뭔지도 막 물어봐야 되고 막 정말 더 많은 대화를 막 나눴는데 결국 무당이 한다는 말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연결된 연을 끊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얘는 계속해가지고 이상한 일을 겪을 거고 또다시 미쳐갖고 아기용품 막 사들여가지고 막 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할 거고 막 그럴 거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랑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자. 구판을 벌이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랑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딱 보내니까 전에 듣기로는 집에서 엄청나게 혼났대요. 막 어디 일할 곳이 없어갖고 무당집을 가서 일을 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혼나고 났는데 그날 저녁 부모님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애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 뭐지 우리 집 근처에 애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애 울음소리가 들리지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눈을 딱 떠가지고 울음소리의 행방을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자기 딸이 자고 있는 방에서 애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아빠랑 엄마랑 같이 딸이 자고 있는 방문을 팍 연 거예요. 열어서 봤던 장면이 진짜 그 신생아도 아니라 꼬물이들 있잖아요. 뱃속에 있을 것 같은. 태아. 네. 그런 존재들 한 20, 30명이 자기 딸 애를 이렇게 막 감싸고 있더래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딸 배에 딱 위에 한 돌 좀 지났을 것 같을 정도의 크기를 가진 한 아이가 앉아갖고 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엄마가 비명을 지르면서 막 난리를 피고 아버지는 어떻게든 간에 딸애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막 가가지고 빡 밀치고 애를 잡아 깨워서 들고 집 밖으로 나왔대요. 집 밖으로 나와갖고 딸이랑 엄마랑 아빠랑 아 진짜 일이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울면서 고민을 하신 거죠. 정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무당집으로 그 저녁에 찾아갔대요. 무당집으로 그 저녁에 찾아가니까 무당분이 얼굴을 딱 보더니만 아이고 드디어 손을 쓰기 시작하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기 침대를 부셨다 그랬잖아요. 그 당집에 있는 아기 예. 침대를 부셨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얘가 그렇게까지 손을 뻗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상대편도 알아챈 거라고. 그래갖고 지금 너한테 본격적으로 손짓거리를 할 거라고. 넌 당분간 당집에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 같은 경우에 돌아가라고 무당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갔고 그 딸에만 제가 소개해준 그 무당집에 묵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딸애가 당집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개시켜주는 그 무당조차 믿지를 못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결국 딸은 무당집에 있어야 되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무당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믿을만하냐 그러니까 제가 믿을만하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갖고 아유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시고 무당집 근처의 민박집에서 묵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딸애 같은 경우에 거의 수양딸 같은 느낌으로 그 당집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구판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런데 부모님이 멀찍이서 딱 보면은 딸애가 한복을 차려입고 뭐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주고 막 과일 깎으라 그러면 과일 깎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믿음이 안 가신 거예요. 이게 앞만 봐도 자기 딸을 부려먹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무당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판을 벌이기 전에 이제 자기를 모시는 신한테 정성을 미리 쌓고 있는 거였다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 딸애를 데리고 당집에서 데리고 나와버리신 거죠. 당집을 데리고 나와갖고 2, 3일 정도 연락이 안 됐대요. 2, 3일 정도 연락이 안 되고 그렇게 2, 3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당집으로 딸애랑 부모님이 딱 왔는데 딸의 배가 꼭 만삭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불러있더래요. 어이구야. 진짜 며칠 만에. 예. 그러니까 무당이 딱 그걸 보더니만 여기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딱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그 당집을 딱 떠나고 나서 다음 날인가부터 딸의 배가 막 부풀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병원을 급하게 찾아가 봤대요. 병원을 딱 급하게 찾아가 봤더니만 이제 가스가 차기 시작을 한 거래요. 가스랑 복수가 같이 차기 시작하면서 배가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쪽에서는 수술을 해라라고 권한 상태고 무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수술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수술해도 다시 부풀 거다.
근데 무당이 봐도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태니까 일단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나한테 들어와라. 안 그러면은 더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계속해서 설득을 했대요, 그 무당분이. 그렇게 수술 마치고 나서 구판 바로 전날 회복을 하고 나서 당집으로 다시 돌아왔대요. 당집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무당이 마지막 날이라고 내일 결판을 지을 건데 진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상대 무당도 내일 구판을 버릴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넌 오늘 저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밤을 지새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부모님이랑 나랑 기자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나오지 말고 잠들지도 말라고 신신당부라고 독방에 집어놨대요. 독방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제 무당분이랑 부모님이랑 그 앞에서 되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대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면서 새벽이 되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그래갖고 이제 아 다행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아침 해가 딱 뜨고 아침 먹을 시간쯤이 딱 됐을 때 갑자기 무당이 벌떡 일어나려면 문을 탁 열고 들어갔대요, 그 독방을. 예. 독방을 딱 들어갔는데 하혈을 한 딸이 방 중앙에 쓰러져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부모님은 눈이 뒤집히신 거죠. 부모님 눈이 뒤집혀가지고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무당이 거기서 말린 거예요. 아니다, 바로 구판을 시작해야 된다고. 구판을 바로 시작해가지고 이 뒤처리를 해야 된다. 예. 하면서 부모님이랑 무당이랑 싸우다가 결국 부모님이 무당한테 한 수 넣고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 딸을 놓고 구판을 되게 크게 버렸대요. 구판을 되게 크게 버리니까 딸이 딱 눈을 떠가지고 했던 첫 마디가 우리 애 어디 갔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정신을 차렸으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딸이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딸을 붙잡고 물어봤대요. 너 도대체 어제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그 딸이 해주는 말이 딱 앉아갖고 정말 할 것도 없잖아요. 핸드폰도 안 집어놔줬었대요. 진짜 할 거 없이 그냥 눈을 멍하니 뜨고 그냥 벽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벽만 바라보고 있는데 불을 다 껐을 거 아니에요. 밤이 됐으니까. 저 구석에서 뭐가 아장아장 자기한테 기어오더래요. 보니까 진짜 돌 정도 된 애가 어둠 속에서 자기 시야가 보이는 곳으로 천천히 기어오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자기 애 같대요. 예. 진짜 그냥 내 새끼 왜 이제 왔어? 엄마한테 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애 같더래요. 예. 그래갖고 그 애를 불러갖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딱 껴안고 달래고 있었던 거죠, 애를 막. 둥가둥가둥가 거리면서. 그렇게 있는 차에 갑자기 애가 울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울기 시작을 하니까 어떡하지?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되나? 밥을 먹여야 되나?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고개를 싹 돌려보니까 아버님이 보셨던 것 같은 그 태아들이 방에서 꼬물꼬물꼬물거리면서 자기한테 막 다가오더래요. 그걸 보고 정신을 막 잃을 것 같은 상황까지 간 거예요. 막 숨이 가빠지고 막 그러면서. 근데 무당이 절대 자지 말라고 했다고. 절대 자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틸려고 하면서 이제 애를 꼭 껴안고 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애가 없더래요. 예. 그게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안고 있던 애를 볼 딱 내밀었더니만 피부가 다 벗겨진 아기가 있더래요. 너무 놀라서 그 아이를 던졌대요. 예. 던진 상태에서 방 구석으로 막 기어가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빌었대요, 본인이. 예. 막 빌다가 이제 무서웠고 호흡도 막 가빠지고 그러다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정신을 딱 잃었는데 잃고 나서 본인 체감상 한 두세 시간 정도 후에 깼던 것 같아요. 깼는데 자기 아래 다리 사이로 그 태아들이 꼬물꼬물꼬물거리면서 자기한테 막 들어오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또다시 기절을 했대요. 그렇게 구판이 끝나고 그 얘기를 다 들은 부모님은 이제 무당을 붙잡고 물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애는 이제 괜찮은 거냐? 이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영적인 연도 끊었고 다 끊어놨는데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불안해하면서 이상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무당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애는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애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한테 너 당분간 우리랑 같이 있자 라고 권한 거예요. 그 딸에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본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한 상황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데 부모님이 결국은 다시 무당을 찾아가게 되신 거예요. 딸애가 또 아기 물품을 막 사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신과를 찾아가가지고 약간 소설을 쓰신 거예요. 그 부모님도. 그 애가 약간 주변에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잃은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썼대요. 소설을 써가지고 애가 그 뒤로부터 막 아이 물품들을 모으는 막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 막 그래갖고 정신과를 찾아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기본 검사상에서 문제가 없어서 정밀검사를 받아봤대요. 정밀검사를 받았는데도 의사소견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정상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근데도 애가 자꾸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던 돈으로 애기 용품을 막 사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안 되겠다. 무당을 다시 찾아가자. 라고 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그게 구판을 버리고 3, 4일 정도 후의 일이래요. 무당을 다시 찾아가니까 무당이 그 딸을 딱 보더니만 와이셔츠를 입고 갔대요. 반팔 와이셔츠를. 무당이 타다닥 달려가가지고 와이셔츠를 딱 붙잡고 딱 뜯더래요. 그러면서 배에다가 손을 딱 올리는데 애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래요. 근데 무당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여기 하나 숨어 있었네 이러더래요. 예. 그러면서 바로 빙의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예. 빙의 치료 과정이 끝나고 나서 무당한테 부모님이 다시 물어본 거죠. 무슨 일이었냐, 무슨 상황이었냐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양밥 비스무리한 거를 하는 무당들이 최후의 수를 되게 많이 준비를 해놓는데요. 그중 하나가 숨겨놓은 귀신 하나가 몸속에 숨어 있었다고. 그래서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안 끄집어나갖고 다른 애들을 다 처리를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돌려보냈던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있는 애까지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무당이. 부모님 입장에서 진짜 울면서 감사하다고 비신 거죠. 그리고 나서 걔를 집으로 보내고 부모님도 집으로 보낸 다음에 무당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야 슬아야 네가 이번에 소개시켜준 그 딸애 하나 있잖아. 걔 며칠 후에 한 번 또 올 거거든? 그때 네가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도움이야 이러니까 너 주변에 빙의 치료 잘하는 무당 없어? 이러더는 거예요 갑자기. 일단 뭐 주변에 무당이가 많으니까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제 구했다라고 이제 다시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정말 며칠 후에 그 무당분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무당 번호 좀 다시 달라고. 내가 얘기해가지고 처리하고 나서 너한테 다시 얘기해줄게 라고 한 다음에 다음날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상황이 어땠냐면 부모님이 이제 딸애가 괜찮아졌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로 이제 딸애를 지켜봤대요. 딸애를 지켜보니까 정말 애가 정상적으로 막 생활을 하더래요. 조금 피곤한 감이 있긴 하더라도. 갖고 아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안도감과 함께 오는 감정이 분노였던 거예요. 이 일을 벌인 무당한테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애를 붙잡고 네가 일했던 무당집이 어디냐. 당장 얘기해라. 내가 가가지고 그 무당집을 불태워버릴 거다. 막 이러면서 딸애를 뭐라 그런 거죠. 막 뭐라 그래갖고 딸애가 결국 자기가 일했던 무당집을 불렀대요. 그래갖고 부모님이 그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어이구야. 그리고 그 무당령이 딸한테 갔대요. 그렇게 무당이 안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걸 딱 듣고 집을 딱 찾아왔는데 딸애가 허공을 응시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조금 조금씩 생기더래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자기를 이렇게 딱 보더니만 너 이번에 밖에서 뭐 하다 왔어 하면서 말하지도 않았던 자신의 그날 행적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너무 이상해서 무당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무당령이 붙은 거예요. 근데 처음 그 구판을 벌였던 무당분도 본인 생각에 무당령까지 붙으면 자기 혼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또 다른 무당을 소개시켜달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당령까지 빙의치료를 하고 나서 그 무당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웬 자기도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터벅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아, 저 녀석이다. 저 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진짜 돌도 안 됐을 것 같은 조그만한 애 셋이 이렇게 딱 날아오더니만 밧줄을 갖고 개복을 잡고 쫙 조이더래요. 오. 그리고 나서 지지지지 끌려서 사라지더래요. 너무 이상한 광경을 봤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 광경이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가르쳐줬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아는 주변 무당들한테 막 물어보고 다니니까 그 산신할매가 데리고 다니는 아기 귀신들이 있대요. 해선 안 될 짓을 했잖아요. 잡으러 온 거라고. 쟤는 분명히 죽을 거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막 스치는 생각이 저 무당형이 죽어서 분명 저 딸한테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렇게 빙의치료가 다 완료가 되고 걘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와, 이게 스펙타클하다. 결국 그 당집은 사람이 안 좋은 선택했으니까 사라진 상태고 예. 부모님들이 이제 분노에 치밀어가지고 풀러갔다가 분노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신 거죠. 예, 참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긴 하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당들이 일반인들한테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다 보니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하나를 더 얘기해 드릴 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내 주변에는 없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어떤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자기는 무당집에서 일을 한 적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생각보다 당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까요?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당집을 계속 다니고 하다가 그 당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되게 다반사인데 이제 제가 봤던 하나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허주 찾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허주를 찾아라 막 약간 이런 예. 식으로 해가지고 허주 찾기를 했는데 실제로 무당집을 딱 찾아가면서 무당이랑 거기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당집을. 네. 당집을 아예 같이 들어가서 얘는 진짜다 가짜다를 바로 그 자리에서 판명을 하는데 물론 판단하는 기준은 저희가 데리고 간 무당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맞으면 그만 아니면 그만이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그 무당이 허주라고 얘기했던 그 당집의 종업원들은 대다수가 그 당집을 다니던 손님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손님 중에 말이 통할 것 같은 분 한 분이 계셔갖고 그분을 감독님이랑 저랑 다른 분들이랑 어찌어찌 설득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손님으로 그 당집을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용하다 보니까 그 당집을 매번 찾아가게 되고 하다가 무당이 자기 보고 너 되게 기도 깨끗하고 맑고 괜찮으니까 한번 우리 당집에서 일을 해봐라. 그러면은 너 앞으로 몇 달만 그냥 같이 정성 들이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네 앞으로 일이 되게 잘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당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당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자기 눈에 귀신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달 정도는 그냥 진짜 종업원 행세를 했대요. 오시면 핸드폰 받고 안내해드리고 막 그런 일만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손님이 딱 들어오는데 그 뒤로 여자 같이 들어오는데 발이 없더래요. 헛것을 봤나 이러고 있는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무당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죠.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요즘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한다는 말이 다음부터 그렇게 뒤에 이상한 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한테 따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형상으로 보였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무당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가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보일 것 같은 사람 데리고 온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귀신부터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귀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런 거 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야, 이런 경우들이 진짜 흔하게 있나요? 생각보다 되게 흔하게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집도 굉장히 많고 허주를 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진짜 무당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유명한 당집들 중에 허주를 모신다라고 판명이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가가지고 꼬셔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무당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되게 다들 페이 궁금해 하시는데 무페이로 일하세요. 열정 페이? 열정 페이죠. 예. 무페이로 일을 하면서 무당한테 그냥 조언 듣고 정성 쌓는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하게하게 보면 만신 할머니 이야기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분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실제 제대로 된 무당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 제자를 두지 일반인을 쓰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야, 참 여러 가지 참 이런 일들도 있네요, 아스라님. 아이고. 되게 재밌어요, 이쪽 세계. 막 이렇게 막 구경하면 다니면은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근데 아스라님 이런 걸 너무 즐기면 안 돼. 아, 즐기진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해요. 아스라님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아무튼 아스라님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스라님이 해주신 이야기도 정말 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1편과 2편이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혹시라도 지금 무당집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고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정신 차리시고 빨리 이렇게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